자, 안녕하세요. 엄지댄스 TV 엄지용. 네,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은 저희들이 그 단체 수업을 하면서 또한 개인 수업을 하면서 이 남자 회원들한테 브루스 스텝을 가르쳐 드리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런데 브루스 스텝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이 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유서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야 뭐 물론 알고 네. 있지만 네. 느린 음악일수록 네, 어렵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춤 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브루스는 기본적으로 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또 주문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블루스에 대해서 교육 영상으로 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이 매니아분들이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도 잘 사용을 못하고 니드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해와 개념에 대해서 오늘 교육 영상 브루스를 한번 해볼 건데, 간단히 뭐냐면 수입을이에요. 네. 수입을. 아주 기본이면서도 그럼요. 어려워하시는 건. 네네네. 네. 그래서 수입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려드린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노하우를 네네.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네네네. 제가 이렇게 춤을 우리 서라 원장님에게 춤을 춰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미있고 편하더라. 네네. 네.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공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면 우리가 브루스에서 우리 서라 원장님 자 이렇게 홀드를 잡고 항상 예비부를 먼저 들어가잖아요. 일반. 내 모든 것도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날처럼 꽃미소 지우며 바라볼 수 있나 아쉽지만 온온다네 하루타운 그날 얘기를 생각하기 위해 오늘은 잊어야지 잊어야지 먼 날 온 날 그대는 안다 해도 먼 날 먼 날 나 그대 하잖아요. 일반인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추럴 던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피겨 동작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무슨 동작? 스윕을. 스윕을. 네, 네네. 스윕을. 자, 그래서 저희들 스윕은 지금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자, 일반인들이 했을 때 여기서 제가 등 뒤로 보고 일반인들이 수입을 기본을 했을 때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아 원장님 어떤 놈일까 한번 봐주세요. 자, 네. 해봅니다. 자, 자,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저 해봤어요. 네. 뭐 어때요? 뭐, 남성분은 장승처럼 서 있고, 나만 네. 일시키고 있네요. 아 그래요?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춤은 네? 남녀 공이 같이 추는 춤인데 혼자서 이것만 하고 있고 나만 왔다 갔다 하래 그럼 재미없어요 저는. 아니죠. 남자가 네. 기둥 역할을 딱 잡아서 에이. 멋있게 여성을 이렇게 스윕을 동작을 해서 물론 이것도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네네네네. 그렇지만 네.
춤은 공이 같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여자도 움직이고 남자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 지금 우리 설아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입을이라는 피겨 동작을 배울 때 우리 일반계 매니아분들이나 지금 막 배우시는 초보분들이나 자, 그래서 지금 옆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할게요. 갈까 말까 동작에서 여성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갈까 말까 해서 남자 기둥 역할을 두고 이렇게 같이 앞에다 두고 여자만 또 당겨서 오픈을 만들어 놓고 다시 클로즈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동작으로 우리가 브루스 스위블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오픈을 열고 클로즈로 닫고 할 때에 남자와 여성이 발이 같이 진행을 하면 생동감이 있고 그럼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입체적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 포지션 만들어 놓고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갈까 말까. 여자 올 때 남자도 빠집니다. 여성이 앞으로 갈 때 남자도 같이 앞으로 갑니다. 다시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같이 갑니다. 다시. 자,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여기서 카메라 우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진행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설아 원장님 어때요? 이렇게 추는 것이? 이렇게 추는 게 훨씬 더 리듬감 있고요. 네. 저는 같이 하는 춤이라서 좋고요. 그리고 여자가 뒤로 빠져줄 때 남자가 빠져주잖아요. 네. 그때 여자가 좀 더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설아 원장님의 포인트 말이 지금 여성의 팔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셨을 때 아, 여성이 진행이 갈 때 남성도 뒤로 후진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클로즈로 여자 갈 때 남성도 앞으로 진행해서 클로즈를 해주는 같이 움직이자는 지금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질문이 있어요. 네. 저도 같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뒤로 빠져주고 네. 앞으로 가주고 네. 다시 빠져주고 이렇게 반복을 두 번 해서 네. 클로즈를 닫는데 네. 여성분들이 가끔가다 제가 해보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여성이 불편한 거는 네? 뭐 이제 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남성을 한번 네. 하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럴까요? 그럼 제가 여자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여자 거. 제가 여자 스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갈까 말까를 했어요. 네. 이때 네. 여성이 네. 안 오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내 네. 남자의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네. 등 견갑골을 짚고 있는 이 네. 오른손으로 네. 이게 아니고 확 네. 당겨주지 말고 네. 지그시 가자 하고 네. 오픈 열어주고 그렇죠. 갑시다 닫아주고 네. 그렇죠. 오세요 열어주고 네. 이러면 네. 자 이래 놓고 네. 마무리를 하죠. 네. 이렇게 견갑골을 잡은 손으로 네. 지그시 여자를 돌려가면서 리드를 네. 해주시면 네. 못 따라오시는 여성분은 아마도 없지 않으실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설아 원장님이 이 팔로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위블이라는 개념이 혹시 뭔가 아시나요? 제가 맨날 눈에 대해서 설아원장한테 얘기했었는데 스위블? 네, 스위블은 어떤 회전량에 의해서 돌아간다? 제가 이제 백화점에 회전문 네, 회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추가를 드리면 일단은 카메라를 제가 등 뒤로 한번 대고 자 우리 설아원장님이 여자니까 팔로우 입장이니까 자 갈까 말까를 했을 적에는 자 갈까 말까라의 개념은
자, 여자는 오른발, 남자는 왼발이 체중이 충분하게, 자, 체중을 갖다 놓고 다시 체중을 옮기는 필요 동작이 갈까 말까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오른발이 갈까 말까 해서 남자가 뒤로 빠질 때 오른발이 충분하게 체중을 갖다 놓고, 지금 우리 설아 환자님이 헤드가 앞에 보고 있죠? 네. 근데 일반인 여자분들이 오는 순간에 오른발이 오는 순간에 여자가 헤드에서 벌써 돌아가고 있어요. 아. 헤드를 미리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체중이 오지도 않았는데 헤드가 먼저 돌아가니까, 그렇죠, 남자 오른손이 견갑골 손 잡아내서 불편함이 이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됩니다. 네네. 체중이 오고 나서 로테이션 될 때 헤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눈이 좀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성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네네네. 아, 네. 이해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제 카메라 사선으로. 자, 갈까 말까를 했을 때에, 갈까 말까 할 때 끝까지 오른발이 여자가 체중을 와야 됩니다. 왜냐면 백화점 회전문이니까 체중발에 놓고 로테이션을 남자가 이 견갑골을 돌려줄 때 헤드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왼발이 갔을 때에도 헤드를 갖다 놓고 로테이션 할 때 헤드 끝이 마지막에 돌아야 우리가 입체적으로도 그렇고 모양이 너무나 이뻐요. 그러면 헤드를 미리 우리 설아 원장님이 미리 한번 바꿔보세요. 카메라 보는 쪽으로. 네. 자, 갈까 말까 해서 시작. 갈까 말까 바꾸세요. 예, 이렇게 바꾸면 몸통이 먼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쥐어짜지죠. 네. 트위스트가 됩니다. 트위스트 되면서 여자 몸이 이렇게 열려버리는 느낌이라 이 손에서 남자의 리드하는 입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스위블은 저희들이 춤을 춰봤을 때 체중 놓고 기둥발에서 로테이션 시켜서 오픈을 만들어 놓고 다시 진행 가서 체중을 놓고 로테이션 시켜서 클로즈 포지션을 만들면 굉장히 수월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쁘죠. 그럼요. 네. 일단 춤은 보여주는 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면 그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자, 그래서 반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정면, 제가 남성이 정면에서. 자, 갈까 말까 스위블만요. 자, 준비 시작. 갈까 말까. 자, 하나, 둘, 셋, 넷. 굿. 반대로. 자, 준비 시작.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네. 요렇게 스위블 동작을 해주시면 남성 입장에서 너무 편리하고 입체적으로 같이 왔다 갔다 예, 동선을 움직여주면 굉장히 서로가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느껴요. 춤을 네. 추면서. 그래서 스위블은 백화점의 회전문이다. 회전문이다. 네, 회전문이다. 체중 놓고 로테이션. 체중 놓고 로테이션. 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싶어요. 아, 네. 그죠? 네네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자, 등 뒤로 보고 카메라 보는 쪽에서 여자 헤드와 함께, 자,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이쪽에서 시작.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할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시작.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번에는 오픈해서 차차차 클로즈로 이렇게 닫으면 굉장히 남성 리드하는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제가 해보니까, 춤을 춰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원장님 오늘 네? 이 영상이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네? 춤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네네네. 참 뭐지? 굉장히
새롭게 알고 있는 거지만 네. 정말 좀 알차게 잘 새겨들어서 네. 요거 체중 이동만 잘하면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춤을 추는데 네. 굉장히 편하게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건데 원장님 달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못 하시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그러니까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네네네네네. 어쨌든 오늘 이 저기 강의는 네. 교육 영상은 네네네. 춤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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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럼. 만약에 제가 춤을 추는 남자 입장이라면 오 그래 맞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제가 이제 내추럴 내추럴 턴하고 다시 스윕을만 반복으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다시 우리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좀 반복으로 시연을 해야지 지금 구분 동작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연결을 해야 아 저렇게 수입을 이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카메라 제가 뒤에서부터 자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픈, 차차차, 궁자. 오케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일리 와유. 자, 체중이 가서 체중을 놓고 우리는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 네네. 급하게 하면 박자 이 밸런스 카운터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두 분 중에 남자 여자 중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럼요. 무조건. 그래서 슬로우 동작이기 때문에 브루스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게 박자가 맞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많이 쓰는 브루스 스텝에서 한 가지가 스윕을 동작이 아닌가 네네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잠깐 가볍게 스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이 여기까지인데 저는 네. 하실 말씀. 하실 말씀은 없고요. 없고요. 네, 네. 많이 많이 보시고 연습하시고 네. 자꾸 사연을 해 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도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날처럼 꽃미소 지우며 바라볼 수 있나 아쉽지만 온온다네 하루타운 그날 얘기를 생각하기 위해 오늘은 잊어야지 잊어야지 먼날 그대나 안다해도 먼날 나 그대